전에도 바로 전번에 그 하다가 전번에 아니고 그 전번에 하다가 좀 예, 갑론을박이 심했죠. 아, 네. 심했는데 거기서 이 승합센스와 카드제의 외침이 난다. 네. 여기 이제 카드제가 결국 여기서 MC죠. MC. MN 같은 거 보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MC 카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챔피언스. 그 저희 임피던스를 어느 정도 기준이 저희 임피던스라고 정의합니까? 그거는 뭐 딱 이렇게 이거 요거 저희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애매모호한데 예. 뭐 대충 보면 한 15 미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용어 자체가 저희 임피던스면 저출력인 거죠? 당연히 이제 이거는 저출력. 예. 저출력 전압이지. 예. 그럼 그게 0.15mV 이런 건가요? 그게? 네, 0.15, 0.2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요즘은 저 임피던스들도 생각보다 전압이 약간 더 높아지는 추세예요. 대표적인 카트리지를 하나씩 찍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FR, FR이고 오토폰. SPU. 오토폰에 일반적인 대부분 다 MC 카트리지는 대부분 다 저희 임피던스. 이 중에서 오토폰에서도 고 임피던스가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싸구려. 저가형. 싸구려라 하니까 미안하네. 저가형이에요. 예, 중 임피던스도 나오긴 하지만 거의 뭐 SPU 같은 것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다 SPU라는 이름 참 재미로 한번 보고 가세요. 스테레오 픽업이거든요. 근데 그 왜 SPU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모노반도 있잖아요. 생긴 게 이제 하우징이 똑같이 생겨갖고 저 SPU처럼 생긴 거 저를 보고 모노인데도 SPU라 그래. 원래는 SPU란 말은 스테레오 픽업의 준말입니다. 근데 그래 되면 NPU라 했는데 NPU란 말은 또 안 써. 그래서 SPU처럼 생긴 바늘이라고 모노 바늘에 왜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면 그 전에 그럼 SPU 스테레오 픽업 전에는 그러면은 오토폰에서 나오는 바늘 이름은 뭐였습니까? 그냥 이제 A타입 뭐 보노, C타입 보노 이게 뭐 요즘 보면 CG2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들 뭐 CG65 뭐 이렇게 나온 것들 이거는 이제 그 저거 초구형 그 모노 초창기 아니면 그 앞에 SP판 할 때 65고 이거는 이제 모노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도 그 하여튼 뭐 CA25 이렇게 가고 CG25 가고 하는 게 이 C타입이다 하고 A타입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노 시대의 거고 그러고 이제 원래 이제 이걸 보면 오늘 이건 PU 하나 드릴까? 아 저 창피합니다 저도 SPU 모노 바늘도 다 SPU죠 그렇게 진짜 그래서 카드리지 앞에 뭐 대부분 원래는 이제 모노가 이제 이렇게 A타입밖에 없었잖아요 앞으로 카드리지 나오면 여기다가 대문자로 A 대문자로 C 이렇게 바뀌었어. 초창기로 했어. 네, 초창기. 요거는 방송용이에요. 아. 요거는 민수용이에요. 아. 근데 나중에 가면 요 AC가 빠져. 근데 A타입하고 C타입에 얘는 50에서부터 15,000Hz까지예요. C타입은 20에서 2만까지. 얘가 들어보면 소리가 훨씬 더 개방감 있고 시원시원하고 섬세하고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나와갖고 있었는데 이건 뭐 SPU라고 그러지 않았지. 그래서 그 헤드셋 타입이 A타입. 긴 거는 이제 긴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긴 거는 요거는 이제 G타입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G타입. 요거는 A타입. 그러면은 뭐 오늘 뭐 얘기 나온 김에 A하고 G라고 뭐 대개 보면 그러면 이거는 A 타입이고 야 이거는 B 타입이라고 하자 그러는 텐데 G 타입 왜 A하고 G라고 이렇게 분류됐나요? 그래서 A하고 G는 자기들의 뭐 명칭하는 건 저거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우리가 테라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날로그 크리라고 하든 이름을 지은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근데 A하고 G하고의 차이는 그 G가 나중에 나왔죠 당연히 초창기는 무조건 다 A
그 여기 A 타입이었어요. 이 A와 C는 타입이 아니고 카드리지의 그 품질 수준이에요. 그런데 네. 이건 대문자로 써놨어요. 야, 이거 중요하네 이거. 네. 그 C라고 돼 있는 건 품절되겠네 다. C가 비싸지. 아니, 근데 나는 모르고 샀거든요. 이거는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했지만. 네, C는 그럼 C는 원. 아무튼 그 방송용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방송용이 C였다. 그리고 A하고 A 타입 헤드셀 사이즈 모양이 A가 G보다 14mm가 작아요. 얘가 얘보다 14mm가 길어. 그래서 중간에 A 타입을 G 타입 톤함에다 꼽으려고 하면 14mm가 긴 요 중간에 끼는 게 있지. 네. 그게 이제 A 타입 G 타입이 13mm 차이. 이건 다 쓴 거야? 야,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카도 다 됐네. 오늘은 왜 글씨도 잘 되네. 그림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초창기는 대부분 다 여기 뒤에 이제 없는 데 핀이 두 핀, 이 핀이 없고 나중에 4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G타입도 마찬가지 2핀에서 4핀으로 바뀌어서 초창기 모노 그 오토포남들은 대부분 다 안에가 2핀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4핀으로 그 RF암이 바뀌는데 RF암이라고 하는 이 오토폰암이 요 RF라는 것이 모노 전용암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치마부를 30몇 그램까지 줄 수 있게 되어있어요. 물론 제가 트레이닝할 때는 요즘 누가 30g 써요. 한 7g 정도 되게끔 전 스프링 바꿔버려요. 근데 물론 오리지널을 보관하고 스프링만 작게 바꾸면 훨씬 더 소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튜닝 비법인데 노하우 공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RF암이 모노 선정합니다. 그리고 RF309, 297, 297이라는 이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297은 오토폰 자체에서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토폰에서 생산은 됐지. 근데 어디다 납품했냐? EMT에다 납품했어요. EMT는 297이란 걸, 왜냐면 오토폰 사장, EMT 사장이 친구면서도 서로 가까운, 서로 기술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EMT 반들도 다 오토폰 반들에 가서, 오토폰에 가서 반을 만들어 방법을 배워와요. 그래서 EMT는 칼리치며 토남이고 이런 것들을 다 오토폰하고 같이 가면 안 되잖아. 비슷하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이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RF297, RMA297 이런 것들은 RMG297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RF, 그 EMT는 다 A타입을 썼어요. 지금 헤드셀 쪽에 들어있는 TSD15라는 것도 A타입하고 똑같아요. 사이즈가 길이도 그렇고 뭐 오버핸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EMT를 납품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어떤 폰에서 모노로 쓸 때는 309로 만들었어요. 롱암 밑에. 물론 밑에 이제 RF 뭐 1위도 있고 뭐 하긴 했는데 그래서 요 RF21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는 요것도 EMT입니다. 297, 21이는 EMT 전용이에요. EMT로 납품한 거예요. 근데 요거 갖고 은근히 장난치는 사람들도 옛날에 업자들 중에 장난치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요게 하여튼 그렇게 가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요 끄트머리 카드리지 있죠. 이거. 얘들은 모노 있기 때문에 MC, 이건 뭐 MC니까 이거 합시다. 이런 건 중요하잖아. 예, 아니. 근데 그 홀이 또 하나 그러면 홀이 G타입은 위에 있고 A타입은 밑에 있는데 홀이 어떤? 핀. 아 핀. 뒤에 이거 암에다 뽑는 뒤에 예. 핀. 그거는 또 무슨 이유가 있나요? A타입 써라. 여기는 G타입만 써라. 하는 그거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RMG암이고 RF암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RF는 전부 다 A타입 전용이었으니까 RF타입인 것은 이거는 이렇게 스몰 A타입의 헤드셀 모양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는 핀이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핀이 위로 가 있어서 요 RMG암에다가 A타입을 뽑아버리면 RMG309 뭐 이러면은 얘 암이 13mm가 짧아. 왜냐면 13mm 더 긴 칼리치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13mm가 얘 암보다 13mm가 짧단 말이야. 짧기 때문에 이 반을 여기다 뽑으면 13mm가 짧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얘는 RMG 해가지고 위에 카드리지 꼽는데 위에가 찢어져가지고 꼽는 핀이 있고 위로 나온 거 거기다 뽑아야 되고 하고
얘는 밑으로 핀이 나와서 밑에가 찢어진 쪽으로 뽑아야 쓸 수 있게끔 된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뭐, 뭐 때문에 했는지 나도 모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요 오늘의 핵심 모노바람 하나 있지? 구형 모노바람 없나? 바람 많잖아.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모노였기 때문에 좌우로만 움직여. 바늘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기능이 전혀 없어. 물론 요즘 나온 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도 좌우로 움직이면서도 모노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 있긴 있었지만 요즘 그냥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아래 위로 기능이 필요 없잖아. 신호가 좌우로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칼리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으로 옆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칼리지 딱 걸려 있고 여기 위에 코일이 감겨 있고 여기에 자석이 쫙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자석들이 붙어 있어.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늘 생긴 게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밑에 모양을 보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축이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물방울처럼 그리고 하늘은 그냥 삐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 약간 쏙 올라가가지고 그 스타일러스가 걸려있는 요런 두 가지 이거는 직접 봐야 되는데 조그만 한 걸 지금 확대한 거예요. 얼마 작게서 바람이 걸려있으니까 물방울처럼 생긴 게 A타입이다. 오토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바늘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일자로 되어 가지고 더 가늘게 되어 있으면서 그 되어 있는 이놈의 그 타입은 이게 바로 C타입입니다. 나중에 모노바람 구할 때 이런 거 잘 보고 구하세요. 모르겠어 물어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 예. 그럼 좀 뭐 카드리지 수납 트랜스 매칭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예. 그 하이라이트. 저기 이태호님이 이것 때문에 달려오셨습니까? 어. 주인 피던스는 이제 말 그대로 중출력이고 중출력. 본 피던스는 고출력 전압인데 이게 고전류고 고전류 출력이고 이게 중전류고 이게 저전류다. 이거는 MM 카드리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임피던스는 코일을 많이 갖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출력 전압은 높은데 전류는 작다. 그래서 아주 그 작게 나와서 곧바로 얘들은 그냥 코너 EQ, MM 코너 EQ다가 딱 꼽아서 쓰게끔 원래는 설계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승합 트랜스를 한 그 고임피던스니까 입력 임피던스를 좀 높게 쓰고 뭐 사거리 트랜스 중에서 한 1대 4 정도 되는 트랜스들 입력 트랜스가 한 150에서 한 600 정도 되는 트랜스를 가지고 한 4배 정도 키워놨는 그런 트랜스를 쓰면 얘도 만만치 않은 소리가 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얘보다 못하다. 모든 카드리지 회사에서 고급은 다 저임피던스 카드리지만 플래그십들은 다 저임피던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MC 그 이유가 있겠죠. 좀 아,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얘가 코일이 작게 감겼더라. 코일이 감긴 수 감긴 수가 얼마 안 되잖아. 얘 같은 거는 얘는 코일이 얘보다 훨씬 많이 감겼어요. 얘는 코일이 아주 많이 감겼어요. MC가 MM보다는 적게 감겼지만 얘는 많이 감겼어요. 많이. 그래서 코일이 많이 감기면 무겁잖아요. 무겁고 또 이제 코일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두꺼워지고 하기 때문에 자석과 자석 간의 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는 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섬세하지 못하다는 얘기. 물론 거의 또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잘 나온 것 같은 뿐이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역이 넓다는 거를 굉장히 좀 이제 섬세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대역만 넓어서 좋은 게 아니고 왜곡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일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왜곡은 커져요. 그래서 소리가 뭔가 투명한 맛이 없어지고 뭔가 모르게 좀 텁텁해지고 이런 것들. MM도 보면은 참 소리는 좋은 MM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이 코일이 맑아짐으로 해서 이 왜곡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M 중에서는 투명한 맛을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드물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코일이 작게 감길수록 쉽게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코일이 작으니까 어떤 갭이나 폭도 좀 자석과 자석 사이 갭도 좀 적어지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모노 시대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이런 정도를 너무 따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C타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C타입은 그나마 A타입보다 더 섬세하긴 하지만 얘들은 코일을 많이 감았어요. 그래서 모노 시대는 거의 뭐 중임피던스 이상급에 여기에 가까울 정도로 모노카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MM은 아니니까 MM이 나쁜 게 아니라 단지 이제 그 취향적으로 작화 음악을 듣고 뭔가 음악이든 뭐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 많이 계속 먹다 보면 뭔가 모르게 밝고 투명하고 좀 깊은 맛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진하고 깊은 맛보다는 막 점점 맑아진 걸 좋아하지 않나요?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사실은 중독이라고 해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 어떤 게 중독되면 점점 투명해지고 점점 맑은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점점 자연스러운 거죠. 좀 보면. 그래서 이제 고전류 타입이고 중전류 타입이고 저전류 타입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매칭이 다르죠. 요거는 매칭 뺍시다. 요거까지 뭐 우리가 굳이 할 거 없고. 네. 거의 뭐 여기 뭐 다 뭐 조인피터스 쓰시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 조인피터스 쓰는 사람 한 분도 없잖아. 제가 조인피터스를 썼다가 그 저 배우 승합 트랜스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조인피터스로 MC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2mV 짜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MM은 아니고 MC인데 고임피던스라는 것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배율이 낮은 승합 트랜스를 쓰면 된다. 그래서 1대4 승합 트랜스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막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그 박스는 그게 1대4 승합 트랜스.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승합 트랜스 없이 듣는 게 더 낫다. 사실 1대4 트랜스가 좋은 게